안녕하세요. 자작꾼 TV의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아주 작은 미니 파워 서플라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만들었던 이 미니 파워 서플라이 있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집에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모든 제품을 테스트하거나 또는 이렇게 자작을 할 때 미리 구동을 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놔두고 굳이 또 이렇게 제가 작은 녀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작죠? 제가 이렇게 작은 녀석을 만든 이유는 제가 집에서는 이 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메인 파워 서플라이를 사용을 하죠. 근데 밖에 나갈 때는 이 제품도 호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기에는 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도 좀 테스트할 수 있는 이런 작은 녀석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 작은 녀석의 용도는 이렇게 작은 만큼 테스트해 볼 그런 용량도 작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간단하게 이런 작은 LED라던가 또는 우리가 자작을 할 때 쓰는 이런 스위치도 이렇게 작동이 잘 되는지, LED가 잘 들어오는지, 뭐 구동 테스트 이런 부분에 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재활용 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뭐 이것저것 DC 제품, 차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LED라든가 또는 뭐 블랙박스라든가 기타 이렇게 전류가 작게 소모되는 제품들을 뭐 재활용을 해서 자작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제품을 무작정 다 갖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녀석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보고 작동이 안 되면 버리고 작동이 잘 되고 쓸만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가져오고 그런 식으로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녀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미니 파워 서플라이 만드는 방법은 전에 이 만들었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회로가 들어갔고요. 대신 이제 전압 전류계가 아닌 전압계만 연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준 것 뿐이지 만드는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사이즈도 간단하게 만들면 또 활용도가 은근히 높기 때문에 자작을 하시면서 이렇게 작은 녀석 하나 있으면 집에서도 전기가 꽂아져 있는 저 파워 서플라이까지 안 가도 이렇게 책상 앞에서 바로 가져와서 이렇게 구동 테스트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제품이니까요. 한번 만드는 모습 한번 영상 지켜보시고, 뭐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또 만들어 봤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만드는 영상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료부터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이렇게 작은 케이스가 필요하겠죠. 투명 케이스고요. 투명이다 보니까 이렇게 전압계를 그냥 안쪽에 넣어주기만 하면 되고 홀가공을 따로 안 해서 이렇게 투명 케이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토 승강압회로 많이 보셨죠? 전압을 1V부터 30V까지 입력 전압과 상관없이 자유스럽게 전압을 조정할 수 있는 오토 승강압회로입니다. 그리고 이 1셀 보호회로입니다. 1셀 충방전 보호회로고요. 지금 18650 이렇게 한 개를 사용해서 1셀로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1셀 충방전 회로가 있습니다. 메인 스위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충전 단자와 방전 단자 이렇게 하나씩. 전압계는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가변이 될 출력 전압에 표시를 해줄 전압계고요. 이 전압계 같은 경우는 내부 배터리의 잔량을 알게 해주는 전압계입니다. 자, 그리고 가변 저항입니다. 자, 우리가 이 오토 승강압 회로에 있는 이 가변 저항을 뜯어내고 이렇게 다이얼식으로 가변 저항을 달아서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케이스에 홀 가공을 해서 이 재료들이 들어갈 부분을 가공을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충전 단자를 먼저 달아 줬습니다. 다음은 이쪽으로 방전 단자도 달아 주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반대쪽에도 이렇게 방전 단자 달아 주었습니다. 충전 단자, 방전 단자 이렇게 달아 주었고요. 자, 이 위쪽으로는 이렇게 가변 저항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가변 저항 홀도 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변 저항도 딱 들어가네요. 자, 일단 이 부분은 이따 전선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풀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구도만 좀 잡는 거예요. 스위치는 이 옆으로 해서 넣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스위치도 이렇게 넣어 주었습니다. 하하하, 단자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여 있죠. 자, 이제 타공은 끝났습니다. 충전 단자, 방전 단자, 스위치, 가변 저항. 이제 이 내부에 배선 연결을 해서 연결만 하면 되는데요. 자, 다음은 이제 이 배터리를 이 충방전 회로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이 충방전 회로를 보시면 원래는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마이너스에 이 배터리가 연결이 돼야 되고요. 사용할 제품은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 쪽으로 빼야 돼요.
하지만 우리가 테스트를 할 목적이기 때문에 이 회로 같은 경우는 1A밖에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이쪽을 회로를 거쳐서 나온다면 너무나 소졸류 밖에 사용을 못 하니까 혹시라도 버텨줄 수 있는 만큼은 버텨주라고 방전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회로로는 충전만 하게 할 거예요. 충전이 더 위험하니까 방전이야 뭐 닳아지면 이 배터리가 손상만 될 뿐이지 뭐 크게 다른 사고는 안 일어나는데 충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과충전이 일어나면 사고가 날수 있으니까 충전만 이렇게 보호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마이너스에 이 방전하는 이 배터리와도 연결을 하고 또 회로 쪽으로 가는 출력 측 전압도 같이 연결을 해줄 겁니다. 자, 이렇게 먼저 배터리에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해줬고요. 이두 개의 전선은 이제 이 회로 쪽 B 플러스 B 마이너스로 올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B 플러스 B 마이너스는 이렇게 위쪽에서 충전을 시켜서 충전하는 단자기도 하고요. 이쪽에 전선을 하나를 더 연결을 해서 바로 우리가 오토 승강화 회로를 구동시키는 메인 전선으로도 쓸 겁니다. 메인 전선. 자, 이렇게 회로에 B 플러스 B 마이너스에 두 개의 전선을 연결을 해줬습니다. 배터리 플러스 배터리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줬고요. 똑같은 선을 하나를 더 따서 이제 이두 개의 선은 제품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으로 가는 전선 중에 플러스 선을 이제 스위치를 달아서 제어를 해주면 되겠죠. 아참, 그리고 이 배터리는 충전은 어떻게 하냐? 충전 같은 경우는 이 핸드폰 단자로 바로 충전을 할 수도 있습니다. 5V 핸드폰 충전기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단자를 홀가공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파스로 보통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이 아까 제가 케이스에 이렇게 5.5파이 단자로 충전 단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연장선을 만들어서 이 5.5파이 충전 단자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이 단자를 자세히 보시면 좌측에 두 개의 단자가 있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적혀 있죠. 자, 이 부분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서 지금 이 DC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 이제 이 DC 단자를 통해서 충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로의 연장선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쪽 플러스 단자 같은 경우는 지금 넣으려고 했더니 너무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절연을 한번 해주고 끼워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절연지를 붙여서 절연을 해주고 배터리를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뭐 쇼트는 안 나겠네요. 글루건으로 또 절연을 할 거고요. 자, 이쪽 상단에 충전 단자가 될 부분에도 전선을 연결을 해서 충전 단자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회로 위쪽으로 이렇게 충전 연장선을 뽑아서 이제 이 선은 충전 단자, DC 단자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회로 위쪽의 충전 단자는 바로 충전 단자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그러면 충전을 시키면 이 회로를 거쳐서 배터리는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배터리로 따로 제품 선으로 두 개를 또 뽑아놨죠. 자, 이 선은 이제 오토 승강화 회로로 가면 되는데 이 오토 승강화 회로로 가기 전에 스위치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제품으로 가는 선만 남았잖아요. 자, 이선 같은 경우는 먼저 스위치로 아래쪽으로 연결을 해주고 이제 위쪽으로 이제 스위치를 켰을 때 작동하는 선을 뽑아줄게요. 이 선은 플러스 선, 제품 플러스 선은 스위치 밑부분에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메인 전선, 제품으로 가는 선은 스위치 아래 선에 연결을 해줬고요. 이제 이 위쪽 스위치에 전선을 하나 연결을 해서 제품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두 개의 전선이 나왔네요. 스위치 윗부분에 전선을 하나 연결을 해서 이렇게 메인 전선이 나왔습니다. 이제 스위치를 켰을 때만 작동하는 이두 개의 전원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두 개의 전원선은 뭐 예상하신 대로 오토 승강화 회로 인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전에 이 가변 저항 있죠? 우리가 이게 다이얼로 가변 저항 이세 군데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오토 승강화 회로를 보시면 이 저항이 하나 있어요. 이 저항을 떼내야 됩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꺾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꺾어주시면 톡 하고 끊어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핀이 나옵니다. 이렇게 뒤쪽에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항을 제거하고 이 핀에 연결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선을 이렇게 세 개의 핀에 먼저 연결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세 개의 선을 아까 이 가변 저항 핀에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순서대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변 저항과 이
모터 승강압 회로의 저항 부분을 띄어내고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 다이얼로 돌렸을 때 전압값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회로에 아까 말씀드린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에 이 아까 스위치에서 나오는 전원을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선. 스위치에서 나오는 전원선을 오토 승강압 회로 인 플러스 인 마이너스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는 당연히 이쪽 출력 단자 이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회로의 아웃 플러스 아웃 마이너스는 DC 단자 출력 단자로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 연결은 다 끝났어요. 연결은 다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배선 정리하고 조립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배터리 전압하고 이 출력 측 전압을 측정을 해야 돼요. 자, 이 제품은 어디다 달 거냐면요, 일단은 배터리 쪽은 우리가 스위치를 켰을 때 그 배터리 전압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토 승강압 회로로 들어가는 인 부분, 이쪽이 우리가 스위치를 켜면 이 배터리 전압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인 부분에 배터리 전압 전압계는 연결을 해줄 거고요. 반대로 아웃쪽, 이 회로의 아웃쪽에는 이 우리가 출력이 되는 오토 승강압 회로를 통해서 전압이 변경되어서 출력이 되는 부분을 측정을 해줘야 되니까 아웃쪽에도 전압 전류계를 달아줄 거예요. 그러면 스위치를 켰을 때 두 개가 다 동시에 작동되면서 배터리 전압도 나오고 출력축 전압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에 처음부터 같이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되네요. 자, 이제 이렇게 전압계를 달았고요. 이제 켜보겠습니다. 둘 다 작동이 되는지. 짠. 자, 이렇게 들어오네요. 이 가변 저항의 전압은 지금 3V로 되어 있는데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4V, 6V, 8V, 10V. 자, 이렇게 25V 이런 식으로 가변이 되네요. 제대로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요, 배선 정리를 좀 하고 글루건으로 절연도 좀 하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만 정리를 좀 했고요. 자, 뚜껑을 닫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니 파워 서플라이 간단하게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터기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정말 작은 사이즈죠. 전에 만들었던 이 미니 파워 서플라이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 아담하게 포켓에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테스터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이 테스터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테스터기로 이 LED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이 LED는 12V LED고요. 자, 이렇게 LED 구동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품이 구동되는지만 소절류만 간단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배터리 용량이 워낙 작다 보니까 이런 LED 말고는 더 많은 전류값은 테스트를 못 해봅니다. 정말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테스터기예요. 자, 이 LED는 12V LED였는데 이 LED는 5V LED입니다. 자, 5V LED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구동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작동이 잘 되는 모습이 보이시죠? 저는 이렇게 간단 테스트용으로 사용하려고 미니 파워 서플라이를 만들었습니다. 뭐 제품이나 이렇게 모터가 돌아가는 그런 구동은 전혀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정말 간단하게 사용할 용도로 한번 이렇게 작은 테스터기 한번 만들어 봤으니까요,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은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